추문진, 수산물, 자판, 풍물 시장이 나와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죠. 추석 전에 풍물 시장, 수산물 시세를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겨울에 이렇게 대게가 기다려지고 있네요. 대게는 7회 얼마씩 한다고요? 대게 지금 7회 6만원, 6만 5천원이요. 가격이 떨어진 거고? 올랐어요. 네. 털개 같은 거? 털개는 지금 안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네? 들어오면 얼마나 시세요? 들어오면은 그거는 이제 양에 따라서 시가가 시가니까. 바뀌기 때문에 그거 정확히 얼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오늘은 대게만 있네? 예, 킹크랩도 있는데, 킹크랩은 지금 브라운, 7회에 8만원짜리 있고요. 레드는 보통 12만원도 있고요. 시세가 8만원에서 12만원까지. 네. 대박 추천. 손님 많이 왔어요? 어제? 아니요, 추석 전에는 많이 지나가요. 추석 당일에 많이 올려라? 네. 그 추석 당일에는 뭐, 지금 시세가 거의 변함 없죠? 네, 변동은 없는데, 또 이후에 또 배가 좀 적게 들어오거나 양이 딸리면은 가격대가 좀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많이 들어오면 또 내려갈 수도 있고. 뭐 내일 태풍 지나가면은 뭐. 네, 근데 지금 뭐 태풍 때문에 배들이 또 많이 못 나가고 하니까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그렇죠. 들어와봐야 하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대박 수산. 많이 파세요. 동현이네. 아, 앉아 계세요, 앉아 계세요. 만원짜리. 하나. 한 소쿠리 만원이요? 얘는? 한 소쿠리에? 만원 아니고요. 아, 제가? 만원. 요거는 12,000원. 한 마리 더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야, 이 열기예요? 네. 이런 걸 얼마 시켜요? 어, 살 좋다. 그 가자미 위에 있는 거 2만원이요? 만원짜리요? 엄청 싸네. 민수네입니다. 만복이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네. 뭐 오늘 잡을 거 없어요? 여기서 요리 이동이었어요.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저쪽에 있었잖아. 예예. 감사합니다. 처음 보네요 여기서. 예. 오징어 요리 어떻게 시세요? 요거는 만원이요. 7만원. 오징어는 아주 좋은데? 만복수산입니다. 아, 그 전에 저 텔레비 나오시는 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그분이세요. 예, 예, 예. 아유. 한참 홍보하고 갔잖아. 아, 예, 예. 아유. 이제 기억을 하시네. 예, 예. 잘 계셨어? 예, 예. 자리 이동하고 처음 보네, 그죠? 네, 네, 네. 추석에 사람들 많이 몰려올 거 아니야? 예, 예. 예, 좀 생각보다, 예. 자세 7만원. 생각보다 잘 돼. 아유, 그러니까 얼굴 좋구나. 자, 예, 예. 파이팅. 못난이 수산도 여기. 오늘은 알아보셔? 네. 구경마다 새로운 모습이라 딸사랑하죠. 아, 그래요? 오늘은 어때? 안 돼요. 얘네들 어떻게 해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대만 들었네. 못난이 수산. 네, 많이들 애용하세요. 물건 좋습니다. 얼굴 좋고, 물건 좋고, 가격 싸고, 서비스 좋습니다. 못난이, 너무 좋아요. 장원수산. 이야. 장원수산은 물건이 항상 가득 차 있습니다. 싱싱한. 봉화래. 전복에. 춘돌에. 홍게, 춘돌에. 기가 막히네. 진짜. 오늘 그 손님들의 부서인지 3, 4, 5 앉아서 식사들 하십니다. 식사들. 오늘 뭐 힘들겠네. 사람이 없어가지고. 네. 서서. 고기 정리하려나 지금. 그 어제까지 장사 많이 네. 하고. 네. 오늘 원래 쉬는 날이었는데, 그죠? 안 그래요. 내일 오늘 뭐야. 태풍 때문에 이제. 오늘 싹 정리하시겠죠. 원창호. 늘 싱싱한 고기가 듬뿍. 오늘 많이 들어왔어요? 아니, 오늘은 고기 하나도 날씨 좀 보세요. 배도 안 나가고. 그럼요. 고기 많은 게 이상하죠. 그렇지. 이게 저건가? 그 저기. 자바리. 자바리. 네.
걔네들은 지금 몸값이 얼마나 돼요? 한 키로수따라 쪽에는데 저런 건 한 10만원? 마리에? 네. 얘도 좋은데? 영어도. 영어. 이야, 진짜 좋다. 그런 거는. 5, 6만원? 5, 6만원이 싸네? 비싸다. 싼 거지? 예, 영어도. 여기는요. 뭐 1,000원 띠기, 2,000원 띠기라도 나누면 다 손님들한테 드려요. 원창고가 그렇습니다. 여기는 손님을 우선으로 생각하는지 맞습니까? 네. 맞다고 합니다. 요즘 오징어가 어때요? 오징어는 아직까지 많이 안 잡히지? 예. 이게 한 추석 지나서 예. 그래야지. 좀 찬바람 불고 예. 그러면은 이쪽으로 많이 몰려올까? 몰려오기를 바래야 되겠죠? 가려야죠. 서해안으로 많이 갔어. 그렇죠. 올해는 예. 그 동해 물차가 서해안으로 막 달리더라고. 예. 맞아. 여기 대하시는 분들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일 고생하는 사람들이 어민들이요. 네, 바다에서 고기 잡으려고 애를 써봐도 고기는 없고 잡아와야 또 참말로 가격도 만만치가 않고. 원창호는 배가 있는 집이죠? 네. 몇 척이나 있어요? 1척. 몇 톤짜리? 30톤? 잘 모르겠는데 우리 큰아빠 배라서 큰아주버니 오징어 체납기 배라서 엄청 크기는 체납기 배면 적어도 50톤 이상 하냐? 잘 모르겠네. 톤수를 잘 모르는데 하여튼 커요. 내 눈에는 큰 거야. 저 먼 바다까지 나가는 그러니까 배니까. 맞아. 네. 그 정도면 배값만 해도 한 50억 이상인데 7,80억 되겠다. 모르겠어. 우리 원창호 우리 여사장님이 겸손을 너무 많이 떨어. 어쨌거나 이쁜 모습으로 손님들 많이들 가격 좋은 착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많이 해주시고 추석에 대박 나세요. 감사합니다. 여기는 잘 오세요. 주문진 풍물시장으로. 특히 어디로? 원창으로. 원창입니다. 네. 한번 보여줘야지. 원창 여기입니다. 아, 나 이 집을 야, 여기 숨어 있었네. 아, 여기 안 왔었지? 지나가다 봤잖아. 아, 이 집을 내가 여기 저희 자리가 바뀐 지 세 번째 왔는데 오늘 세 번째 발견하네. 주영이네. 잘 있었어요? 네, 아주 건강히 잘 있었어요. 요즘 고기는 많이 잡혀와요? 아니요, 고기 내일 날씨가 그런지라. 아니, 오늘 말고 요즘 최근에 아직까지 고기 별로 없어요. 이게 내일 제품 지나가고 지나가고 나면 바다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 저희 뭐야 이튿날부터 괜찮다던데. 네, 다음날부터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오늘 내일은 좀 푹 쉬어야지 뭐. 고기 다 팔아야 되는데 팔아주세요. 어제 다 팔았잖아. 어제 고기 눈앞에 보이는 거 고기 아니고 뭐야. 나 이거 팔아야지 퇴근하는데. 이거 고기야 이거? 이거 고기. 까치 보고 쟤네들 얼마씩 파는데? 키로에 지금 2만원이야. 키로 하면 이제 몇 마리 올라가요? 키로 하면 큰 거는 2마리, 작은 거는 이런 건 4마리. 아하. 오징어는? 오늘 오징어 엄청 싸요. 오, 싼 날이야? 엄청, 그 큰 사이즈. 그 얼마인데? 2마리 만원. 2마리에? 2마리 만원. 진짜로? 진짜로. 와, 오늘 왜 이렇게 싸요? 내일 쉬어야 돼서? 아, 이건 시세가 싼 게 아니라 자기가 싸게 파는 거야, 뭐야? 아니요, 오늘 오전에 다 싸요. 그렇습니다. 다른 집은 비싸던데. 아, 뭘 비싸. 다른 집도 안 싸요. 나무에 콩고기도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본격적으로 많이 나올 때가 10월 때 되나? 아니요, 언니 9월달 보시면 돼요. 9월 추석 지나고 이제 한창 말릴 때니까. 어허. 태풍 지나가고 나면 지금 원래 기장이 좋으면 이거 다 말려야 되는 거 맞아. 아. 장사꾼들도 기본적으로 이거 그냥 싸갖고 그냥 다 자기들 때문에 다 말려. 어허. 쓰고 먹고 한다고. 근데 지금 날씨 상황이 안 좋고 바다 날씨가 안 좋으니까 배가 못 나가서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렇죠. 팔아야 될. 그렇죠, 그렇죠. 진짜 그렇구나. 이거 세트 메뉴예요? 네, 세트 메뉴예요. 얼마부터? 요거는 광어랑 우럭이가 사이즈가 엄청 커요. 진짜 살 좋다. 4만원이요. 이야, 4만원. 요새 우럭이 값이 엄청 올라서 이건 도미가 엄청 크고 제빵어까지 5만원.
와, 제빵 살 좋다. 이거는 광어가 엄청 크죠? 진짜 얘 그거 큰데. 이거는 10만원. 이 정도면 뭐. 8분에서. 그러니까. 5명 배 터지겠다. 오, 5만원짜리만 해도. 그러니까. 이건 자발이랑 병어동. 다금바리 양식, 자발이. 가격은? 이런 거는 한 마리가 8만원. 이거를 손님들이 이게 병어돔인데 병어를 닮았다 그래서 병어돔이지 병어를 양식한 건 절대 아니고 여기 원래 수입산 동남아 고기예요. 여기 표준명은 라운드 콤파노라고 따로 있고 이거 우리나라 들어와서 이거 병어를 닮았다 그래서 병어돔으로 불리는 거예요. 아, 그럼 우리나라 좀 지어놓은 거네? 네, 그렇죠, 그렇죠. 이거 우리나라 들어와서 병어 닮았다 그러니까 그냥 병어돔으로 불리는 거지. 표준명은 표준명이 라운드 콤파노. 어렵네요. 뭔 어려워, 라운드 콤파노가. 라운드 콤파노? 어. 또 어느 나라 먹어? 동남아. 역시 여기 주역이네는 배가 미촉이야? 자발이랑 병어돔은 한여름에는 드시면 좋아요. 한여름밖에 안 나요. 수온이 낮아지면 얘네는 못 살아. 아, 그래서 한여름 양식이야. 아, 양식도 철 올라가야... 양식 있어, 철 양식. 그렇구나. 식감도 다 좋아요, 맛있고. 그러니까 얘는 여름에 먹어야 될 거고. 네. 그럼 여름에 먹지 말아야 될 고기는 숭어. 숭어? 개숭어. 이런 거는 여름에 안 먹는다네. 맛이 없다네. 저는 웬만하면 단골 손님한테도 여름에 조금 피하세요. 모든 고기를. 피하래요? 수온이 너무 높아져서. 평소 봄가을에 드셨던 고기랑 같은 고기라도 식감이 조금씩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가을, 봄. 네, 그때가 고기가 제일 좋긴 해요. 고기도 그렇고, 모든 만물이 네. 그런 거예요. 만물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농작물도 그렇고요. 그렇지. 그래서 제철을 제철하잖아.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제철이 되는 개념이 이제 깨져버렸어. 고정관념. 하우스랑 이제 키우는 게 너무 많아져서. 맞아요. 예를 들면 마찬가지지. 하우스 키우는 게 양식 아니에요. 그렇지, 맞죠. 똑같죠. 그렇습니다. 오늘 주역에 대해서 뭐 장사가 안 돼요. 어제 오늘 손님도 태풍이 내려온다니까 주인들 상인들끼리 삼삼오오 지금 막 모여서 이박으로 떨고 이박으로 노가리 까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모처럼만에 주역이네가 아주 상세한 설명을 좀 해주고 있네. 친절하게. 한가해서 그래. 한가해서. 그저 이거 손님들이 네. 이런 시장에 오면은 네. 수산물 시장에 오면은 이렇게 좀 손님 입장에서 네. 싸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뭐 팁이라든가 뭐 그런 거 4년간 장사하신 분 해보신 경험을 살려서 저는 오시면 그날 좀 좋은 거 좀 양 많고 저렴한 거 이런 거 위주로 좀 설명을 해드리는데 네. 그것도 손님에 따라 다르고 제품에 따라 다 다른 것 같아요. 그 이번에 추석 연휴가 이제 길잖아요. 네. 그럼 이제 추석 때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것 같은데 그때는 뭘 추천하고 싶어요? 금요일에 고기가 들어와 봐야지 알죠? 아 그럼 저도 몰라요. 아 그래도 때가 있잖아. 그 바다가 입찰을 가봐야지 알지. 어떤 정확히 뭐라고 말씀 못 드려요. 저 안정주권은 말씀 못 드려요. 거기 아마 바다 마음이다. 그렇다고 하네요. 일단 와보세요. 일단 와서 보고 대화를 좀 나눠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2박으로 좀 떨어보세요. 그러면은 막 비싼 고기도 막 1,000원 정도는 싸게 나가지 않을까. 주인 마음이에요. 맞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은 뭐 요정도로 주역인에서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해봤고 추석에 대박 나시기를 감사합니다. 이수기 TV에서 빵빵 밀어드립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대박 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손님들에게 주문지 풍물 시장을 많이 찾아왔어요. 그죠? 네. 이제 내일모레 추석인데 인사 한마디 하세요. 멋지게. 명절 잘 보내세요. 누구십니까? 건강하십시오. 누구세요? 주역인의 자판 풍물 시장 오세요. 그렇다고 합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이야 오늘은 밖에 비가 더 세차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주문진 풍물시장도 태풍 때문에 손님들의 인적이 많이 끊겨있는 상황. 시세는 그날그날 다르기 때문에 오늘 추석에 많은 또 산물을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어 사세요, 문어. 아셨네. 통몰시장이었습니다. 김원진 항입니다. 어미수산시장은 지금 장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이라. 근데 여기 입판장에 홍게시장이 펼쳐졌네. 네, 다음 가세요. 나이가 엄마. 내가 집에서 먹고 왔어. 아니. 3만 원, 5만 원. 예, 저쪽에 장사 여기서 하는 거예요? 예, 여기 공사. 여기 장사 펼쳐진 거야, 지금? 네. 여기만? 내 집이야, 이거. 몇 집 안 되네. 3만 원, 5만 원. 저, 저기는 매장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네, 없어졌어요. 김원진 항입니다. 김원진 어민수산시장은 지금 공사 중으로 3개월 이상 영업을 못하고 배들은 잡아옵니다. 잡아와서 입찰을 하고 그에 따라서 소매도 하고 그렇습니다. 비가 엄청 내리네요. 이게 무슨 배예요? 꽃게? 홍게? 홍게? 많이 잡았어요? 없어? 안 잡혀? 큰일 났네. 돈. 홍게가 많이 안 잡힌다네요. 김원진 어민수산시장은 지금 한참 공사 중입니다. 아, 이 연습 보관 창고가 이렇게 쫙 마련이 되어 있고 공사판이 지금 펼쳐져 버렸습니다. 이쪽에 장사를 하는가 모르겠네요. 아무튼 간에 3개월 이상 이제 시작했으니까 8, 9, 10월 이상인데 10월 이상 어민수산시장 만나보기 어렵습니다. 참 놀라세요. 여기는 중문진항 어민수산시장입니다. 어민수산시장 주문진에서 생산되는 자연산만 판매하는 곳입니다. 3개월 이상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공사가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몇 집 나와요 이게? 장사 몇 집이에요? 이게 다요? 매일? 세 집이네. 나머지는 장사 안 해요? 여기 홍게가 많이 잡히나? 예, 홍게 많이. 여기 무슨 호예요? 홍게. 아, 배 이름. 제돈. 뭐? 제돈. 아, 제돈호. 알지. 이렇게 가면 얼마씩 파시는 거예요? 3만원, 5만원? 요즘 살이 꽉 찼어요? 둘, 넷, 여섯 마리요? 아, 살이 떨어진 거? 조금은 계속 나가요? 오늘 배 들어온 거죠? 들어왔어요? 또 들어와? 오늘 안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태풍 때문에 못 나가잖아, 지금. 저 집은 무슨 집이야? 여기는? 유진호. 예. 이 세 집 위에는 장사 안 하네? 네. 아, 나오긴 나오네. 어민수산시장의 모습 만나보고 있습니다. 손님도 많이 와요? 이 공사한다 그래가지고 저쪽으로 나가네, 그지? 아니, 그런 거 잘 안 와. 물론 저쪽에는 손님이 더 많아. 그 여기 이제 뭐 한 3개월 후면 한 11월? 11월까지 해주면 다행인데 모르겠다. 아, 그러네. 공사하는 저희 뭐야 진행 속도가 빨라야.
아직까지 오늘에는 그 동글동글하게 나나는 거 없는 거 보니까 오늘 보내는가 했더니 안 보내네. 그대로요 그대로. 아이고 미안해 이모. 아니요. 커피 배달. 여기 배이름이 뭐예요? 유민호. 유민호? 네. 오. 저희 홍게는 많이 잡히고요. 네. 아저씨는 뭐하고 오셔서? 나는 여기 홍보대사지. 홍보대사 이거 인터넷에 올리려고. 21TV 여기 많이 홍보하잖아. 어민수산 시장. 어민들을 살려주시오. 어민들 좀 협조 좀 해주셔야지. 빨리빨리 지금 저어갖고 들어가야지. 이게 뭐야 뒤쪽에 이거 난자네 이래 앉아가지고. 그 저기 계신 분들이 다 나와서 장사는 못하잖아 지금. 놀고 있어. 그지? 이거는 그냥 지금 어떻게 가져가는 사람 부족고 하니까 주고 이제 조금씩 이제 이렇게 살고 있지. 그 저희 뭐 임시로 장사할 장소를 마련 안 해주셨네? 못해. 아. 할 데도 없고. 그렇지 공사장인 것도 옆에서는 안 되지. 네. 위험하니까. 그럼 3개월 이상은 놀아야 되네? 그러게 말이야.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아이고 모르겠다. 그래도 배는 고기는 잡아오잖아요. 입찰은 하지. 아 여기 입찰해야지. 입찰을 하고 장사는 네. 못하는 거 아니야. 그 고기 잡아와서 입찰만 하나. 이거는 입찰을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저 팔고 있고. 아. 그 매일 여기 몇 집이 나와요? 한 열 집도 안 되네? 열 집 안 돼요. 근데 이게 3만 원, 5만 원에 파시는 거야? 3만 원, 5만 원. 아. 홍게 상태는 좋으네요. 괜찮아요. 여기는 어민수산시장에 어민들 판매장 몇 분이 나오셔가지고 판매라고 계시는 분을 만나고 풍물시장 원조 먹자고는 뭐 원조 먹자고는 뭐 이걸 뭐예요. 독도새우 10마리 5만원 독도새우 10마리 10만원 오징어 멍게 대삼 광어 오징어 좋습니다. 이야. 오징어 멍게 부실이. 예, 예. 합니다. 오징어 한 마리 얼마 이거? 한 마리 만 원, 두 마리 만 오천 원. 아, 딱 크다. 엄청 크네. 그거 말고 말고, 안 살았어요. 반가라도. 아. 안 살아도. 보고도 있고. 보고 있고. 참돔도 있고. 예, 참돔 저러면 얼마씩해요? 참돔 먹으면 4만 원, 5만 원. 아. 병어돔도 있고. 보고들이 있다. 와우, 병어돔 좋다. 예. 쟤네들은 어떻게? 8만 원. 매장 다 해드리고. 다 해서 8만 원? 예. 예. 독도 새우, 꽃새우, 오징어, 강어, 멍게, 해산 다 있네. 예. 강도다리 농어까지 있습니다. 농어까지 있어요? 놀래미도 있고. 놀래미는 얼마나 해? 네? 7회 얼마에 놀래미는? 놀래미는 7회에 뭐 6만 원, 7만 원 해도 농어, 농어는? 7만 원. 농어는? 농어는 뭐 10만 원, 뭐 8만 원, 아. 7만 원. 대충 없어 그렇게. 다 차려주고. 농어 예. 5만 원에 드릴게요. 농어는 자국 5만 원. 아, 깜짝이야. 뭐 벌떡 일어나지 물어보는데. 참말로. 때가 아니잖아, 지금 아직은. 탐색전, 탐색전도 몰라요? 그냥 접고 들어가셔도 돼요. 생태나 얼음 낫더라도요, 물. 아, 알았어요. 야, 아직 알배기가 있네? 그러면 건... 생물은 아니고요. 금댕 아니야. 생물은 겨울. 그러니까. 인간의 수산도. 이야. 농어, 참돔, 줄돔, 다금바리, 꽃게. 이야, 여기는 종류가 많네. 간의 수산, 연간의 수산. 오종이 많아. 연간에. 공부를 해서 말해야지. 독도 새우, 꽃새우, 동성어 해먹는지. 능성어 저러면 얼마? 8만 원, 5만 원, 10만 원 하나? 15만 원, 20만 원. 내가 잘못 짚었네. 저 한 마리 그렇다는 얘기죠? 동성호. 이야, 맛있겠다. 초
조문진 수산 시장. 와, 가마시아의 큰 거.